야, 이거 뭐야? 인게임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겠지? 아니, 이거 진짜 좀 너무하네. 아니, 어쩜 이런 거를 그냥 다 그대로 해놨지? 이게 겨울부금이야? 와, 말도 안 돼. 짜마짜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짜마짜마. 자, 오늘 할 게임은 바로 드디어 또 사골이죠? 사골, 우리는 사골2! 사골 메이커 2입니다. 프린세스 메이커 2가 이번에 또 리메이크가 돼서 또 나왔어요. 사실 구매가 이제 도스판에서 리파인으로 해가지고 스팀에서 한번 더 파는데 이번에 리제네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 더 나왔거든요. 근데 약간 스팀 지금 평가가 복합적이라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제가 근데 또 프린세스 메이커 여왕 만들기 고수잖아요. 자, 한번 제가 오늘 해보면서 후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번 프린세스 메이커 2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은 여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왕을 만드는데 고수기 때문에. 자, 그럼 시작하겠어요. 에코! 어머, 애니메이션이 있잖아! 오야, 오야, 오야! 어, 마우스 포인터까지 제대로 만들긴 했는데, 어머, 애니메이션! 야, 이거 뭐야! 진짜 이렇게 이런 애니메이션! 설마! 인게임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겠지? 만약에 인게임에서도 이 정도면 진짜 이거 미쳤는데? 아니야, 그랬으면 스팀 평가가 복합적일 리가 없겠지. 어, 얘 그 애다! 이 라이벌들이다, 라이벌들. 얘 요리계 라이벌, 얘는 사육계 라이벌. 어, 왕자! 오지사마! 야래, 야래. 오지사마. 지금 나와 결혼하지 않으면 당신은 나를. 하지만 왕자보다는 역시 큐브가 좀 더. 어, 맞아, 이거. 이거 그거잖아. 오프닝 화면. 아빠랑 딸이랑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자, 일단 부금 같은 거는 그대로 한 거 보니까 아주 제대로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성은 무엇입니까? 김. 딸의 이름. 에르미나도 하고 글렌다도 하고 유씨도 해가지고 이제 김코코로 할까? 김갑판이요? 갑판? 김갑판? 이제 나중에 인터넷 짤로 이름 바꾸러온 썰 푼다 해가지고 아 엄마가 그 격붕이어가지고 어, 내 이름 이따위로 지어놨다 오늘 이거 이름 개명 신청한다 김갑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판 아 이거 진짜 손나 웃기네 뭐야 이거 너무 완벽히 똑같은데 이거 아예 아니 씨발 저기 자 일단 좀 감점 요소 그림 너무 똑같아요 새로 그린 줄 알았는데 아니 리제네레이션이라면서 그림을 똑같이 해놓으면 어떡해 조금 좀 짜증나요 지금 오프닝 좋았어 딴나사마 오하요고자이마스 와 시즈노 큐브맨이고자이마스 진짜 이거 좀 너무한데 이거는 진짜 이딴 걸 리제네레이션이라고 지금 만들고 판 거야 돈 벌어먹고 판 거야 이거 진짜 아니 왜 이럴 거면은 리파인 버전 하지 이거 좀 너무 심했네 아, 이거 그냥 상태창만 옆으로 해놓은 거잖아 아니 이거 어차피 이렇게 어? 그래도 성의껏 부금은 좀 바꿨네요 여러분들 일단 가을 부금이 좀 달라졌어요 피아노 곡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약간 좀 더 그 포근함이 느껴진달까? 이런 느낌인데 지금은 어 조금 더 어쨌든 간에 많이 좀 바뀌었네요 뭐 그래도 뭐라도 이렇게 노력했다는 거 가산점 1점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루트가 있어요 전사 루트로 가느냐 아니면은 예술 루트로 가느냐 일단 이거 두 개가 먼저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거든요 저는 일단 예술 루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왕궁화가 필키스 그래도 부금이 조금씩 리메이크 된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이거 아니 일러스트도 너무 아니 이거 진짜 좀 너무하네 아니 어쩜 이런 거를 그냥 다 그대로 해놨지 아니 부금은 좀 달라지긴 했는데 하나도 안 바꿔서 냈다 그동안 시간이 얼마나 있는데 바뀐 게 부금밖에 없네 아 어떡하지 체력 25밖에 안 되는데 이거 A형이면 아마 이거 감수성 높은 카출 해버릴 텐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겨울 12월 되면 겨울 부금으로 바뀌는데 겨울 부금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겨울부금이야? 와 말도 안 돼. 아니 너무 성의 없다. 원래 겨울부금 되게 포근했는데 원래 이러거든요 여러분들. 와 진짜 어떻게 이거 이게 훨씬겨. 아 진짜 너무 심하다 진짜. 이거 아니 평가가 바꿀 수밖에 없네. 아니 겨울복은 저렇게 포근해야지. 어 저 진짜 이거 프린스 메이커 하는 사람으로서 좀 짜증이 나네요. 그래 예전번에 약간 모닥불 옆에 담요 뒤집어 쓰고 고구마 먹는 느낌인데 이거는 무슨 아니 뭐 통동초 이거 안 닫았지 안 닫았지. 진짜 리파인보다 못하기는 하다. 이때기마스. 타다이마. 안녕히 계세요. 다이엔데스 오조사마가 이라시. 간다. 삐야. 자 잠깐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할. 흐흐 머스타드. 하이 스케줄에 組み込みます. 휴식. 하이 스케줄에 組み込みます. 하이 스케줄에 組み. 하이 스피드런 제가 보여드려. 조용히 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원스 지금 토를 달고 있어 아주 그냥. 왕자장님. 오늘은 야래 야래 오조사. 신년 오메데토. 이 목소리. 아니 씨발 이 일러스트에 목소리 너무 다이시타 시고토잖아이사. 아라 이 얼굴에 저런 자신의 시고토 소나가니 유모노자. 뭐 봄 부금은 좀 나쁘진 않네. 아니 봄 부금은 좀 나쁘진 않아. 부부가 가? 올해의 낮은 기록적인 이럴 줄 알았어. 오조사마는 자 갈아입어. 역시 좋았어. 노우.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여름 부금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여름? 근데 이분은 좀 괜찮은데? 아 약간 여름 부금은 좀 호불호라기보다는 약간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바뀐 이 리제네레이션 버전도 저 부분은 좀 나쁘진 않네요. 약간 복작 부분 같은 건데 살짝 부작 그 여름 부금도 진짜 좋거든요. 조금 아쉽긴 한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여름도 오케이. 에코! 오래돼. 좋아. 다음에 이제 그림 그린다 이제. 이제 슬슬 그림 그릴 때 됐거든? 이게! 좋아! 그림! 가라! 그림 그려! 빨리! 야! 좋아! 됐다! 이세색이었다네. 역시 멋세 메모리! 작품을 그린다! 작품을 그린다! 단숨에 그림을 그려놨다! 이거 나왔다! 이거 나왔으면 그냥 게임 끝난 거예요! 강림하는 천사 나오면 게임 끝난 거예요. 이거보다 살짝 바로 아래 단계 있거든요. 근데 강림하는 천사가 나왔다 이미 끝났어. 수많은 작품들 사이에 섞여 갑판의 그림도 전시되었다. 근데 여러분 참고로 그림이랑 무용은 이거 인맥 점수도 있습니다. 특히 얘랑 주교한테 잘 보이면은 이 인맥 점수 줘요. 누가 그린 거군 하면서 이 게임에서도 얼마나 이 처절한 인간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갑판의 작품은 단연 주목을 받은 모양이다. 대화, 덴지와 교마대. 전시는 오늘까지. 오래오리 심사에 하이르. 심사에 들어간다. 엔세나 심사의 수에 킹. 자, 과연. 대화 주쇼샤오 합표する 도쇼의 작품입니다. 필킨스 이거 우리 그 뭐야 미술학원 선생님이잖아. 도쇼니와 고크. 뭐야 선생님 동상이야? 続いて 긴쇼. 아리가타키 시아와세. 사테 코토시노 긴쇼 코노 사쿠힌니 케테. 쇼레이킨 난토 4000 골드. 갑판은 예술제 금상상금 4000 골드를 받았다. 명장의 붓 사교평가 30. 자 이렇게 일단 4000 골드를 받았어. 이제 다음 거를 노리면 돼요 여러분. 오 좋아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 예술제에 격투로 나갈 거냐 아니면은 발레 혹은 요리로 나갈 거냐인데 이걸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제 뭐로 할지 생각을 진짜 좀 잘해야 됩니다. 요리를 하면은 매력이 떨어지거든요. 이 요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교로 나가야 돼요. 오.
자 요리를 얼른. 아니 왜 이렇게 요리 실수를 많이 해. 요리가 너무 요리가 아주 그냥 바카 목소 마지막이 아니 큰일 났어. 자꾸 요리 실수해. 바카 목소 이때 지금 계속 빠갔네. 지금 빠가 사는데 이거. 아니 요리 왜 이래? 오래 유료다. 이래 해마시다 히노분과 설교해야 돼. 불량해졌을 때. 고맙나사이. 요것도 줘. 그래 뽑지. 나가지 않는다. 부부가가. 좋아 좋아. 감수성 팍팍 오르고 있어. 준다. 이때기마. 열심히 일을 한다는 돈을 받아야지. 다다이와. 너무 돼지가 되고 있는데? 아니야 돼지 여름에 바캉스 가가지고 빼면 돼. 괜찮아. 지금 좀 살쪄도 돼. 어릴 때는 원래 다 살찌는 거야. 긴가방 벌크업 해야 돼. 안 그러면 그 근육 싸움에서 져요. 좋아. 요시. 덕후베스니. 좋았어. 이제 요리는 더할 필요 없어요. 이제 요리 이제 만땅이야. 이제 모든 내 명예를 걸겠어. 이번에 여왕을 만든다는 내 명예 여기에 달렸어. 프레스스 메이커. 좋아 받아. 살 빼. 와 이거 일러스트 이렇게 너프 먹었네. 원래 이거 일러스트 이거 아닌데 너프 많이 먹였는데요. 원래 이거 하긴 근데 옛날 게 좀 심하긴 했어. 옛날에 빵댕이 나오는 죄수보. 나쁘지 않아요. 애니까 살 빼졌어. 좋아요. 역시 바캉스를 가야 돼. 바캉스 가면 살 빠지거든요. 자, 진짜 이거 여번에도 요리 실패? 진짜 명예 실추. 요리 100에다가 감수성 200 언저리인데 이거 실패할 수가 없어 진짜. 자 이번엔 따라 몬스터헌터 할머니 요리로 가자. 이거면은 심사위원들 네가 제일 자신 있는 요리 도저히 질 수가 없다. 아 하라이빠이지야. 과연 결과는? では 결과를 발표하시죠. 긴장되던 적이 없었어. 오늘의 요리 넘버 この料理に 決定. 역시 김갑판. 역시 이럴 줄 알았어. 갑판의 비전 왕족풍 보리멸 참깨 양념. 내가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대갑판. 감사합니다. 단련시킨다. 우유. 스케줄은이. 우유. 스케줄은이. 우유. 스케줄은. 괜찮아. 어차피 우승한다고 생각해. 수아야 돈은 우승해서 버는 거야. 돈은 우승해서 버는 거야. 돈은 체력도 아니 매력이 올라야지. 왜 매력이 안 올라. 매력 고작 1월. 이 새끼 지금 매력 고작 3올랐어 돈은 중급인데. 아니 선생 탄원 넣어야겠는데 매력 너무 안 오는데. 이 새끼 그냥 나일론 선생님이잖아. 아니 돈 잡아먹는 귀신이야 뭐야. 매력을 팍팍 올려줘야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까지 투자했는데 우승 못하기만 해 진짜. 아 이제 상급 정도 되니까 매력이 많이 오르네. 그래 상급을 찍어야 매력이 팍팍 오르는구나. 에코! 여기서 우승해야 돼. 나 예술 200이야. 체력 많아. 매력 이거 우승했다. 이거 우승했어. 와타시가 신사이인. 봐봐 얘한테 잘 보이면 이거 저 추가 점수 준다니까요. 이 썩어빠진 세계. 뭐야! 야 컷! 손밤련. 어? 인연? 뭐야 인연 내 선생님이잖아. 선생님 왜 이렇게 나보다 낫지? 이 새끼는 걸어다니기만 하는데도 이 정도네? 아니야 아직까지 나를 뛰어넘는 자는 존재하지 않아. 우리 딸이 지금 제일 높아 지금. 이 소녀의 점수는 가라 긴가판 13세 체력 392 매력 177 예술 점수 204. 각쇼 발표시마. 뭐야? 감사합니다. 続いて. 그리고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嬉しいです. 아니 왜? 아니 내가 점수 제일 아니 내가 제일 높았는데 왜? 아니 이거 다시 해. 아니 이거 다시 해. 이거 말도 안 돼. 간다. 삐야. 아하. 이 요리에 결정. 하하. 아, 저기. 갑판. 갑판의 비전. 닭과 계절 야채의 냄비구이 누들 215점 갑종원 우승 봉황닭 뀨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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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진짜 무용을 갔다 내가. 노코노코 やってきたわね. 恥を かかないように帰った方がよろしくてよ. 부스코로시대 하게로와. 패트리션 파티 지금 다 나보다 낮아 지금. 이거 진짜 이거 내가 이겨야 돼 진짜. 너 진짜 만약에 이거 내가 이거 다 높은데 너 진짜 패트리시한테 준다. 너 흥신소에 너 맡겨봐야겠어. 뭐 있어 분명히. 대화 각쇼 발표しましょう. 기짓 고에でございます. 방금 점수가 좀 많이 높았거든요? 続いて 첫반면 반격です. 역시 우리 대신님께서 그런 추접한 짓거리를 할 리가 없죠. 이 나라의 대신을 이끄는 사람인데.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메데토우고 긴급한 아사기 465점 압도적인 차. 쇼크. 와다시가 마케루난테. 이제 알았니? 꼬우면은 인맥이라도 한번 쌓아보든가. 네가 유일하게 이길만한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말이지. 기타네 장군 뭐니까? 제너럴. 영웅 호색이라는 말이 있지. 나는 젊은 애 숨어. 에유 이로 고놈도 있대라. 와가하이와 와가 젊은 여성과 말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네. 얘는 나랑 대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겠다. 어머 그래서 우리 장군이가 나를 별로 나랑 대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나? 조힌나 다케가 온나잖아이. 고상한 것만이 여자의 전부도 아니지. 여자가 어떻게 해야 남자가 기뻐하지 생각해보게. 부슈고 스윗 장남이라니. 어? 부구가가? 아 진짜 눈치 떨어지는 게임이다 현실. 이리 와. 붉은 장남 바쁘다? 아까 유사! 허! 마호! 어디 다? 격투술 먼저 좀 익히고 올게요. 너무 금방 손쉽게 찢어버려서 안 되겠어. 어로? 알아. 미츠케? 아 나 아직 못 쉬었는데. 거절한다. 찢어라. 막. 69. 내리차기. 안겠어. 내리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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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잡았다. 드디어 복습! 아니, 손모양이. 아니!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돈 달라는 뜻이야, 이렇게. 어? 뭔가 이루? 어? 얘 바뀌었네 이런 식으로? 하긴 기존에는 너무 천사같이 나갔고 뭐 이렇게 천사같이 나온다 했는데 어 얘는 좀 이렇게 바뀌는 게 낫긴 하다. 아니 나 그 굿인데 그런 거 없어. 뭐, 여왕 자체가 굿이에요. 아 됐어 그거 찝찝하지 않아. 유각이야 유각. 이리 와 주먹만 좀 볼래? 씨 꺼져 뒤지기 싫으면. 내 앞에 지금 악마 내가 악마야.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는 캐릭터로 여왕 만들기 성공하면 별풍 4,000개요. 도전 4,000개 딱 돼. 아니야 괜찮아 아직 시간 있어. 아니야 시작 시간 있어 시간 있어 괜찮아. 여왕 만들기 고수 이 내가 설마 여왕에 실패한다고? 나 진짜 딱 1년만 있어도 되는데 제발. 그리고 마지막에 가사평가 이거 수학제서 3등만 해도 돼. 아 안돼! 와레고소 타다 제발 힘이 ついた気がする. 아직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니야. 470만 아, 일단 차 잘라내. 아싸이 하이 ここは 雑貨屋ですよ. 박지의 티컵의 値段は 定価は 하이 ありがとう. 박지의 티컵의 値段は 定価は 하이 ありがとう. 박지 티컵의 유사요 持ち物が 겨울아 나나 これなら 팔아 하이 제발 천체 잡고 팔아 이거. 야 필요 없어 이거 이거 이제 필요 없어 이거. 아 씨발 반드시 여왕을 만든다. 암군이 어디 손가락
各自のティーカップの値段は500ゴール。定価は5。はい、ありがとう。各自のティーカップの値段、定価は5。はい、ありがとう。よっしゃ、이제됐다。이제깊은800찍었고그다음에이거예술이제일높아서이거를붓을팔아야돼그러면은사격평가가깎일거야근데여기서나머지시간가사평가돌려가지고집안일을해서가사평가420을찍은다음에그다음에이뭐야사격평가가가지고춤한번쳐주면끝나나너무무서워です。そして今年の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夢のようです。よかったですね、お嬢様。420? 돈사표가도470이안돼 420? 50, 470미만? 좋아. 이제 여왕이다. 이제 여왕.お父さん、私は大人になったけど、正直言ってあなたに感謝してません。まあ、元気に育ててもらったのは嬉しいけどね。私の少女時代を振り返ると、結構習い事で忙しかったのかな。다너를위해서였어왜내마음을몰라주는거야왕이되면너도좋고나도좋잖아앞으로내마음대로살아니이거진짜왕안되나이거왕돼야되는데이거왜왕안되지여왕돼야되는데오시로의바샤가기맞다난데모오조사모무카에니키타도별로한장가왔어이따이나니고토카시라아싸아나다사마오속국오치레스리요니토노고메레데가서내가뭐라그랬어어나여왕만드는고수라그랬지오사마고기겐우르와시거봐따라어너힘들었지만이렇게내가그래나는욕먹어도괜찮아너를왕을만들기위해서라면난얼마든지가능해난할수있어어이거일러스트좀바뀐것같긴한데너무무서운데이전일러스트가좀더예쁜데요아름답고매력적인여성으로성장한갑판에게수많은남성들이청혼을했다수많은후보중에갑판이선택한사람은뭐야어어째서지어내가왕그거맨날찾아뵀는데왕자내가한번빼먹었나아됐어어차피걔못생겼으니까됐어차라리이마법사남편둔다음에나한테개기는새끼들다막쌍마법으로개겨줘아나타의娘은罪深い子彼女はこの罪を生涯背負っていくことになるのね이세상에뭔지니털어가지고뭔지안나오는사람어디있습니까당신당신도털면머리이먼지다나오게되어있어요털면먼지안나오는게어디있어괜찮아요우리딸그정도죄는지어도돼다나중에이제갚으면되는걸나라잘이끌어가면서됐어어쨌든간에좋은어른이되었대요彼女はもともと天界の子구구가가멍꿀꿀이님4000개쩍축하드려요약간평가를좀하자면솔직히좀실망했어요왜냐면솔직히리파인버전보다못한것같아요일단은뭐일러스트들이몇개좀뭐바캉스라든지이런일러스트들이좀이제약간요즘시대에맞춰가지고약간좀19금이아니라근데뭐사실그전것도그렇게19금은아니었어요솔직히수정한것치고는일러스트가그렇게예쁘지도않았고새로운일러스트를만들었다고하기에는일러스트가진짜별로없었어요솔직히말해서메인화면이랑알바하는화면이랑이런것도싹다바꿔줘야되는데솔직히처음에오프닝때는오프닝애니메이션나올때는와이거되게새로만들었나보다고좋아했는데그냥완전그냥리파인그대로갖다박아놓고일러스트만진짜꼴랑몇장새로해가지고보니까이거리제너레이션이라고이렇게다시내는거좀선넘었거든요이정도면솔직히그냥리파인버전하지그리고북음도솔직히조금씩어레인지하거나좀바꾸긴했는데나쁘지는않은데솔직히별로그렇게계절감을잘살리진않았어요프린스메이커2는진짜많이했기때문에이번에는좀새로운거를볼수있을까했는데게임리뷰식으로돼버렸네요근데그럴수밖에없었어요너무뭐가없었기때문에그래서이거는진짜좀안사도될것같습니다
자, 그래도 뭐 어쨌든 간에 오랜만에 또 프린세스 메이커 2 기억 떠듬떠듬 하면서 여왕 만들기. 그래도 마지막에 되게 그 긴박하게 여왕이 되느냐 마느냐 기로에서 되게 긴박하게 좀 재미있게 돼가지고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프린세스 메이커 신작 때 만납시다. 짠! 감정사 감정사